예, 이론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에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학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문만 한 거, 그 다음에 계약만 한 거, 자, 그 다음에, 차입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거, 그 다음에 직원 채용한 거, 그 다음에 뭐 고지서 수령한 거, 그 다음에 뭐 약속한 거. 자,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 회계 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문구를 찾아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면 회계 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상품 1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1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거래가 아닙니다. 이 상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금 20만 원준 거는 거래죠. 이 뒷부분이 거래니까 이건 거래가 맞아요. 그 다음에 겨울 폭설로 인하여 자재 창고 지붕이 붕괴됐다라고 그랬죠? 이거 제일 손실이잖아요. 예. 이거 거래가 맞습니다. 3번 영업사원 부족으로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하다. 이거는 채용만 한 거죠. 거래가 아닙니다. 결산 시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 100만 원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다. 이거 100만 원의 차액이 현금 100만 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 거래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족분이라면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정답은 거래가 아닌 거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제일 많이 외웠던 게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죠. 보기를 보면 4번입니다. 4번은 영업의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 계산하라고 돼 있고,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 그 다음에 기초상품,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이 나온 걸로 봐서, 여기가 생각나야 되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는데 그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지문에 있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빼면 매출총액이 되고, 즉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구해서 빼면 매출총액이 되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로 쓸게요. 이걸 빼면 뭐가 돼요? 영업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의 수익은 문제 푸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600만 원이죠? 매출원가 구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려면 매출원가가 제시가 안 됐으니까 기초상품부터 가지고 구해야 되죠. 작년에 팔다 남은 거 100만 원에 올해 사온 거 300. 이게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치 상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팔고 남은 게 150. 그러면 팔려 나간 원가는 250이잖아요. 250. 600만 원에서 250을 빼면 350만 원 이익 붙인 거죠? 350만 원 이익 났는데 판관비로 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그러면 영업이익은 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 사무실 임차료 6개월분, 9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한 경우, 비용의 이름이 임차료죠. 12월 30일 결산 시 성급경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 회계 처리가 차변의 임차료 이렇게 한 거예요. 30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한 겁니다. 전부 비용 처리하면 결산 시에 올해 1년치 아니 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거라면, 여기는 이제 9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게 만약에 30이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 준 것이므로 이 30만 원에는 2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년 거에. 그래서 2개월치를 빼야 됩니다. 2개월치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비용에서 빼고, 그 다음에 성급비용 이렇게 처리돼요. 이 성급비용 물어보고 있죠? 그럼 2개월치 빼려면 30만 원이 6개월분이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2 하면 2개월치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고, 10만 원이 내년치 미리 준 임차료, 성급비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지금 현재 만 원인데 두 개를 회계 처리 안 했다라고 돼 있네요. 첫 번째 보험료 미지급금 2천 원. 이거 회계 처리하면 보험료 2천 원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거죠. 2천 원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임대료 선수분, 임대료 중에서 내년 거 임대료 받은 거 1,000원 돼 있으니까 임대료에서 빼야 되죠. 수익에서 감소시키고 이거 선수 수익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 2,000원 더하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1,000원 빼는 것이므로 결국에 당기 순이익은 2,000원 빠지고 1,000원 빠진다는 말이니까 3,000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7,000원이 되겠죠, 수정 후.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미수 수익 관련된 회계 처리 누락했다면 그거 더하는 거고요, 당기 순이익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 누락했다면 이거 비용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회계 처리 누락했다면 이거 회계 처리가 수익 빼는 것이므로 내년치 수익 받은 거니까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급비용 회계처리 누락됐다면 이거 성급비용 처리하면 비용에서 차감되는 거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이 누락된 내용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성급비용이다 그러면 그 부분 반영해서 회계처리하게 되면 미수수익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미지급비용은 수익 감소, 선수수익, 수익 감소, 성급비용,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거 암기해 놓으면요,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미지급비용, 이게 선수수익이니까 빼기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분개를 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문제를 계속 풀고 싶, 빨리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나름대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서브 노트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수 있죠. 6번입니다.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다음 중 감가상각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감가상각의 3요소 외우면 되는데요. 그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이므로 정답이 2번이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대손처리하는 계정과목은 채권이죠. 대손이라는 게 받아야 될 돈, 즉 받을 권리, 채권.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못 받았을 때 이게 대손이잖아요. 따라서 대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채권입니다. 채권의 계정 과목을 찾으라는 것이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의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내용을 봤는데 기초자산, 기초부채, 수익, 비용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기초자본.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빼기 기초부채. 에다가 수익 더하고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말자본이 된다. 따라서 100만원 더하기, 이거 100만원 더하고 100만원 빼기 40, 60입니다. 이렇게 하면 60만원 나오죠? 60.
기초 자본에 수익 510만 원 더하고 비용 360 빼면 510만 원에서 360 빼면 150이죠? 150에다 60을 더하니까 210만 원.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유형 자산에 속한다. 맞죠? 예. 이거 말고도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만 써놨는데,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게 생각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번에 유형 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예, 맞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3번. 유형 자산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여기 틀렸네요. 형체가 있는 자산이죠. 없다면 무형 자산이잖아요. 3번 틀렸네요. 예. 4번.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형 비료법 등이 있다. 예, 맞죠? 이거 말고 예, 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빠진 거 말하면 이중채감법 이렇게 빠졌네. 여기까지 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달 분 급여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는 뭐의 발생과 뭐의 감소다 그랬는데 급여,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니까 급여가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과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분리전자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예, 받으러움을 부르는 용어죠. 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 매출 채권 35만 원. 지금 기말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말. 예. 작년에 회수 못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아라전자의 판매용 스마트 TV를 40만 원 외상 판매하다.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더 증가됐죠. 외상 매출금이. 우리 통해 판매용 냉장고 50에 판매하고 20은 현금, 나머지는 30입니다. 나머지 30은 어음을 봤다. 이거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매출 채권이잖아요. 이거 플러스. 기말 현재 어음의 만기는 도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라전자 외상대금 회수했다. 아라전자 외상대금 회수하면, 예, 40만 원 받아야 될 돈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40만 원 없애버리고 나면, 기말에 받아야 될 매출 채권은 65만 원,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의 기초 매출 채권의 당기 매출 채권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에 회수한 거. 당기 매출 채권 회수액은 빼요. 빼면 이게 기말에 회수 못한 매출 채권이 됩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아, 그 유사 문제 앞에서 이거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에서 뺄수 있는 거는 회수액만 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애누리해 준거 혹시 물건 팔고 물건 하자로 반품 받은 거또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 그 다음에 대손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거는 다 차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거 상사는 미래 상사의 비품 300만 원을 취득하고 비품이죠. 예. 200은 현금으로 지급. 이거 현금이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비품이니까 미지급.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죠. 부채 증가. 예. 부채의 증가. 정답 4번. 부채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은? 내용을 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따라서 수익과 관계되는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예. 나머지 영업의 비용 다 맞고요. 이거 4번. 4번의 보기 좀 중요한데 대손상각비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입니다.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기말 정리사항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해 옳은 것은? 예, 수익과 비용의 이연, 그러면 수익의 이연, 계정과목,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 계정과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이연의 계정과목은 선수수익, 내년 거 미리 받았을 때이 계정으로 다음 연도로 이연시킨다고 그랬죠? 비용의 이연의 계정과목 선급비용, 내년 거 비용을 미리 줬을 때이 계정으로 이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두개 계정이 들어간 걸 고르면 돼요. 그러면 수익 이름 나오고 선수가 나온 거, 선수 수익 맞고, 그 다음에 비용 이름 나오고 성급이 나온 거, 그럼 정답 1번인데요. 예. 나머지 더 보겠습니다. 이게 4개잖아요. 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에 쓰는 거 뭐예요? 미수수익. 지금 문제는 이연만 물어봐서 그러지만 발생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비용의 발생에는 뭐가 있어요? 예, 미지급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 예,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익비용 거래만 영향 미칩니다. 예, 수익비용 거래 찾아라 이거죠. 4번, 상품을 매출하고 당점에서 매출운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상품을 매출할 때 발생되는 운임은 팔기에서 들어간 거니까 이거 비용 처리하는 거죠. 운반비. 이거 판관비잖아요. 매입할 때는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예,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예. 4번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만원 현금을 지급하다. 이거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토지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4번,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만원 현금을 지급하다. 재산세 비용 처리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당점에서 매입운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상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가 정답이므로 예, 가다가 되겠네요. 예, 수익 비용 나오는 거래 중에서 가다만 비용 거래이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